작은 것은 10톤부터 큰 것은 50톤까지 다양한 크기의 원석이 이곳 산에 묻혀 있다. 저 바닥 있지? 저 바닥. 예. 바닥에서 위로 저 큰 돌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 있지요. 예. 그게 오석이에요. 아, 그게 오석이에요. 네. 그리고 오석은 황토으로 이렇게 빨간게 쌓여 있어. 오령만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국내 어디도 그 오석은 없어요. 생산은 요 지역에서만. 오석이 있는 데가 있지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석이 있는 데는 뭐 이렇게 집약적으로 있는데 상당히 귀해요 지금. 피부에 결이 있고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오석에도 결이 존재한다. 오석이 묻힌 곳은 암벽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석은 황토를 뒤집어 쓴 채 깊숙이 박혀 있다. 땅속 뿌리 식물을 캐는 일처럼 원석 덩어리는 땅에서 조심스럽게 캐내야 한다. 암벽에서부터 10m 이상 더 들어가야 오석이 있다. 구멍을 뚫고 화약을 집어넣어 오석 주변을 발파한다. 그걸 캐기 위해서 그 주위에 암석들을 제거하느라고 발파를 하고 그 오석은 캐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흠집 안 나고 저 좋은 양질의 그 오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 하나에 17개의 화약이 들어간다.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 돌이 밖으로 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입구는 굵은 모래 덩어리로 단단히 막아준다. 폭속이 초당 5,700m 가는 폭속이, 그러니까 대단한 저 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물이고. 그래서 던지거나 파기 이런 건 절대 주의해야 되고요. 오석은 강도가 세 직접 발파를 하게 되면 그대로 깨져버린다. 때문에 오석이 닿지 않는 곳에 발파점을 정하고 주변 암석을 깨뜨려 암벽 밖으로 오석을 꺼낸다. 한 번에 발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선을 연결해 전류를 한꺼번에 흘린다. 이제 발파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 하나, 둘, 셋, 발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암벽이 무너져 내렸다. 과연 오석을 찾을 수 있을까? 발파 후 20분이 지나야 발파 현장에 갈 수 있다. 발파 후에 생기는 가스와 균열로 약해진 암반이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진이 모두 지난 후에야 오석을 찾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지금 장비가 저리 들어가면 이놈 그놈까지는 일심은 일어날 텐데 장비가 이빨 자국이 걸려야지. 오석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돌부터 치우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오석을 끌어당겨야 한다. 오석이다. 얼마간 이 자리에 있었을까? 쉽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주질 않는다. 시간의 사투 끝에 땅에서 단단한 뿌리를 뽑아올리듯 둥그런 원석 하나를 캤다.
캐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깨치고 잘 캐려니까. 그래야 상품 값어치가 있으니까. 보석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땅속에 보물이라고 그래요. 보물. 보석. 보석. 석산에서 오석을 채색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워낙 매장량이 적어 마른 땅에서 우물을 찾는 일마냥 만나기가 어려운 원석이 바로 이 오석이다. 이렇게 큰 덩치의 원석을 만나는 날이 흔치 않다. 오늘은 꽤 수확이 괜찮다. 기분이 좀 어떻게 풀리세요? 어떠세요? 아, 좋죠. 그 저 열심히 한 그 보람이 있으니까. 그 맛에 한 그 보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양질의 오석은 단 한 곳, 보령 성주산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채색한 오석은 공장으로 옮겨져 곧바로 가공한다. 화물차 가득,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대형 원석이 도착했다. 시작부터 쉽지 않다. 지게차에 최대 하중 10톤. 이마저도 가당치 않다. 한 20톤 나온 거. 20톤이요? 결국 중장비 두 대가 동원됐다. 결코 틈을 보이지 않는 녀석. 조금씩 천천히 이동시켜야 한다. 이럴 땐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부모의 심정이 된다. 수십 톤의 원석에 베테랑 석공들조차 무릎을 꿇는 순간이 많은 것이다. 힘들어요. 큰 거 할 때 부여먹고 힘들고. 특히 독이 너무 커서 그치 위험해요. 나갈 때는. 최소 20톤의 원석을 가공하기 쉽도록 절삭기에 옮겨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일이 우선이다. 사방팔방 제멋대로 튀어나온 원석. 혹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쓰러지면 큰일이다. 세심하게 수평을 맞춘 후에야 원석을 자르는 일이 시작된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초대형 원석을 자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인공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톱이. 원형 톱은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내리는데 이 와야 톱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려. 하나에 봐서 안 잘릴 것 같은데 이제 인공 다이아가 다 하나씩 붙어가지고 잘려요. 오석은 강도가 높아 인공 다이아몬드 날이 다도 쉽게 잘리지 않는다. 수십 톤의 원석을 자르는데 서너 시간은 좋게 잡아야 한다. 드디어 줄톱이 원석의 바닥을 향한다. 드디어 속살을 보이는 녀석. 매끈하게 잘려나간 단면이 검은 빛을 띠고 있다. 까마귀 털처럼 그 빛이 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오석이다. 보령의 보석으로 불리는 오석은 예로부터 진귀한 돌로 여겨졌다. 예전에는 오석 자체로는 성물용으로만 많이 나갔는데 성물 비석이라든가 뭐 상석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오석으로 조경용 자재라든가 건축용 자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보석이 돌이 변하지 않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돌 자체가 변질이 많이 없어요. 보석은 때가 타든 안 타든 물에 젖든 말라 있든 한번 가공해 놓으면 결코 그 빛을 잃는 법이 없다. 때문에 건축 자재로서 그 가치가 높다. 외부 충격에 강한 견고함과 변치 않는 특성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독도 수호 표지석으로 쓰이기도 했다.
보석의 장점이 석공들에겐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기도 하다. 하나의 오석이 건축 자재로 재탄생하려면 수백 번을 내리쳐야 하는 고된 망치질이 필요하다. 삼각선 만드는 거예요. 수십 톤의 원석을 가공하는 석공들에겐 오석의 견고함이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매번 새로운 상대다. 주택의 담장을 쌓아 올리거나 성곽보수공사에 이용되는 돌 역시 고령의 오석이다. 최근에는 주택 계단이나 조경을 위한 자재로 다양하게 쓰인다. 빠르고 편한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돌을 다루는 일이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야 하는 느린 일. 그러나 손이 닿는 대로 항상 제 모습을 내주는 것이 돌 일을 하는 석공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수작업을 하는 게 맞네요. 어차피 수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잘라는 건데 뭐 정확하게 잘라고 뭐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마무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것의 가치는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오석 앞에 석공의 망치질도 그칠 날이 없다. 그 견고함이 어찌나 고집스러운지 몇 번을 내리쳐도 틈이 보이지 않는다. 열 중에는 좀 간단하게 오석에 뭐 화강석이나 이런 거 좀 살짝 간단하게 강도가 훨씬 높게 가. 이거는 화강석이고 이거는 오석인데 입자가 틀리잖아요 지금. 화강석은 입자가 굵고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어렵지 않게 잘려나간다. 그러나 오석의 경우 흑색 사암이 오랜 시간 다져져 생긴 돌이라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정한 힘을 계속적으로 가해야 오석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석공들은 자세조차 바꿀 수 없다. 제품이 생산돼서 계속 나오면은 계속 깨줘야 되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잡고 있다고 봐야지. 허리 같은 데 오늘도 말했네 여기. 손상이네. 손톱 세 번인가 빠졌어 여기. 오석을 다룸에 생긴 상처는 몸 구석구석 훈장처럼 남아 있다. 석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씩 상처는 다 하나씩 오대가 있던지. 이걸 하기 때문에 해도 그래도 뭐. 가정 같이 살고 애들하고 같이 살고 뭐 하는 거지. 여기가 뭐 또 관두고 다른 거 배울 수도 없는 문제고. 오석이 허락한 땅 보령에서 태어나 석공의 길을 걷는 것 어쩌면 이들에겐 숙명이다. 용도에 맞게 오석을 자르는 것이 기계에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 검은 빛의 오석은 품질이 뛰어나고 쉽게 구할 수 없어 그 희소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비싼 값에 나간다. 이 규격 3m가 넘어가면 부르는 것이 값이라 오석의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경력 20년 석공 김하림 씨의 움직임이 갑자기 다급하다. 무슨 일일까? 왜요? 소리 갑자기 섰어요. 소리요? 틈이 안 돼요? 갑자기 흐네. 돌 표면에 낡은 풋날이 맞물려 구동 중인 대형 톱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다. 인공 다이아몬드 톱날이 모조리 닳아 없어졌다. 다이아몬드가 다르면 다르려 하거든요. 해볼래.
톱날이 갈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십 톤의 원석을 가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톱날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석공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이다. 대형 원석을 다루는 기계인 만큼 성인 남자 두 명이 달라붙어도 교체가 쉽지 않다. 무겁고 다루기 어려운 게 사람은 뭐 못 온 게 무거워서요. 사람 들겠어요, 이거요? 속이 엄청 크잖아요. 어렵죠. 무거운 대형 톱날을 상대하면서도 혹시 오석에 흠이 생겼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석공의 마음이다. 오석을 지름 2m의 대형 톱날이 맡기는 순간 머리털이 쭈벼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톱날은 오석을 얼마나 상대할 수 있을지 길어도 채 한 달을 버티는 일이 없다. 오석이 좀 단단한 게 오석이 좀 막 단단한 게 이제 뭐 화강석 같은 게 뭐 한 뭐 한 50 쓴다고 하면 한 40에 됐었죠. 톱날을 교체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다시 톱날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길들여지지 않는 톱날은 오석과 힘을 겨룰 태세로 세찬 마찰력을 낸다. 사람은 더 자리를 잡으려면요, 좀 붙고 있어요. 조금. 자리를 잡아야 한 게. 공장 한편에선 일정한 두께로 오석을 자르는 작업이 한창인데 모두 타일석으로 사용될 오석들이다. 납작한 타일 모양으로 재단된 오석 하나의 무게는 30kg. 오늘 하루 200개를 가공해야 한다. 건축자재, 건축자재. 가방도 깔고 옆에도 붙이고. 톱날이 지나간 오석의 단면에 LPG 가스를 이용해 1200도의 열기를 쏴서 다듬는다.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천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이때 오랜 시간 쌓여 묵은 각질처럼 붙어있던 돌 껍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 비가 안 오고 상관없는데 이제 비 오고 하면 미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튀기는 거예요. 그거를. 위협적인 화력을 만나 거칠게 변한 오석 표면은 건축 시공에선 안전성을 높이는 기준이 된다. 200장의 타일석을 가공하는 동안 뜨거운 열기와 갑작스런 돌 파편이 석공들을 괴롭힌다. 화력을 만나 마구 튀어오르는 파편이 언제 어떻게 석공의 몸에 닿을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인 것이다. 혹시나 살갗에 닿기라도 한다면 크고 작은 화상을 피할 수가 없다. 한여름일지라도 긴 팔, 긴 바지로 온몸을 무장한다. 이런 데 널러 와가지고 목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데 막 두껍고 그런다고. 가면 막 이게 엄청 뜨거운 거라 불을.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팔방 흩어진 파편은 끝이 날카로워 더욱 위험하다. 불을 만난 오석은 파편과 열기를 사납게 내뿜으며 석공의 숨통을 조인다. 한여름에 이거 쓰고 작업하면은 엄청 더워요. 저 열기에, 이거 열기에 돌이 열받으면 돌 열기에 사람이 다 그게 올라오니까. 매서운 열기 속에서도 천연석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힘겨운 노동. 그러나
제자식 먹이고 입히는 즐거운 만큼이나 오색을 향한 정성어린 마음은 석공의 손에서 땀으로 이어진다. 돌일은 노동의 강도에 비해 하루 생산량이 많지 않다. 앞으로 시공에 사용될 이 자재들은 석공들이 몇 날 며칠 꼬박 땀으로 완성한 귀한 결과물이다. 쉼 없이 계속된 오전 작업이 끝나고 석공들은 그제야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 광부들이 석탄재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석공에게 돌먼지는 늘 뒤따르는 그림자다. 이곳엔 모두 3명의 석공이 있다. 작업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열기를 맞닥뜨린 채 많은 양의 오석을 가공하고 나면 몸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든다. 노동량이 많고 작업 강도가 세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조차 이곳 석공들에겐 더없이 달콤하다. 배고파요. 완전히 서서하는 일이라. 아침 때부터 경태 과장 못 다 이 시프 한 번 땅 안 붙이잖아. 한 날 동안 그냥 돌덩이 하는 거. 경 때는 앉아서 좀 쉬지. 저 망치질하는 게 체력 소모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힘들어도 망치질을 멈출 수 없는 건 가장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오석을 다룬다는 자부심이다.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예, 이제 뭐 중삼 중인데 애들 잘 크고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지 뭐요. 애들 잘 크고 뭐 소관식이고 나 몸 건강하고 그냥 단순히 땅속 같은 돌인데 돌 가지고 정원 조경도 하고 건축 판재로도 쓰이고 돌로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니까 일단은 일이 힘들어도 재미는 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석공의 삶이다. 잠깐의 휴식이 지나고 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 작업할 오석은 주택 조경에 사용할 건축 재료다. 오석은 반으로 잘라보지 않으면 돌의 품질을 판단할 수가 없다. 큰 수박이 잘리듯 쩍 갈라지는 오석의 단면.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은 검은 빛이 돈다. 자신의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천년의 돌 오석. 오래될수록 그 검은 빛이 선명하다. 의자석이요. 뭐 나무로 말면 태풍을 뭐 바람이 세게 불면 움직이는데 돌은 움직일 염려가 없고 오석이 연마하면 까맣게 나오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오석은 특유의 검은 빛 때문에 명암 표현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풍파에도 끄떡없다. 한 번 가공해 놓으면 일부러 쪼개고 옮기지 않는 한 영원히 처음의 모습을 유지한다. 석공이 쏟은 정성에 한결같은 빛으로 보답하는 돌, 그것이 오석이다. 다른 돌은 예, 저렇게 안 돼요. 다른 돌은 녹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쇳덩이 녹듯이 그냥 녹아요. 다른 돌 모두가 오석처럼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화강암의 경우 불이 닿으면 철 성분이 끓는 현상으로 인해서 표면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겉이 녹아 속이 드러나면 흙대가 묻기 십상이다. 이게 지금 저기 성분 때문에 미소 있는 거. 예전부터 이 오석을 성물로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철분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니까 오석을 많이 쓴 거예요. 오석은 1200도가 넘는 불꽃도 버텨내는 강인함을 지녔다. 철분이 없어 불에 강하고 오래 지나도 쇳물이 녹아 흐를 염려가 없다. 불과 물, 바람에 강하고 이끼가 끼지 않아 고급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된다. 오석에 광을 내고
검은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연마 작업이 시작됐다. 오석은 연마를 하면 할수록 그 빛이 더욱 투명해진다. 예순이 넘은 경력 30년의 박성록 씨. 그가 오석을 다루는 데는 오랜 시간 끝에 터득한 나름의 방법이 있다. 작업 중간중간 연마 도구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석 오석의 검은 빛은 석공의 노련함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로 하면 거치고 그냥 계속 이게 전후가 밝혀 낮아져.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연마 도구로 오석 표면을 닦아내듯 신중히 갈아야 비로소 투명하고 맑은 오석 특유의 검은 빛이 나타납니다. 연마 도구에 몸무게를 실어 힘있게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연마 작업이 끝나면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진동이 느껴진다. 사람의 손이 닿는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이때 거친 그라인더가 지나면 그 속에 있던 하얀 빛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 모양이 더욱 또렷해진다. 흙과 백이 조화로운 천연의 모습으로 자연 속에서 더욱 고풍스러운 멋을 뿜어낼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이 모두 끝난 시각. 온종일 땀에 찌들었던 무거운 몸을 씻어내고 집으로 향할 채비를 한다. 오석만을 갈고 다듬었던 데서 벗어나 처음으로 나를 단장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 석공들이 가장 밝은 웃음을 나누는 때다. 저도 보세요. 이렇게 입고 댕기면 동일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몸 좀 먹고. 오늘을 열심히 산 보람에 돌아가는 길이 어느 날보다 즐겁다. 고즈넉한 산자락을 배경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 최근 집을 짓는 이들 사이에선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검은빛 오석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오석은 화강석의 3배가량 비싼 고가의 건축 자재지만 마모되지 않는 특성으로 건축 현장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다. 공장에서 가공한 성곽 돌로 담장을 쌓는 작업에도 석공의 손길이 필요하다. 오석으로 집을 지을 땐 무엇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가 최우선이다. 일자로 뻗은 모서리를 깎아내면 전통의 곡선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 없이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집과 외부의 경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석공들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망치를 든다. 같은 모양으로 재단된 돌도 일일이 내려쳐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으로 재탄생시킨다. 계단으로 사용할 오석은 비와 눈에도 미끄럽지 않도록 열기를 가해 껍질을 벗겨낸다. 공장에서 다 이게 해와꾸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그렇지. 현장에서 맞는 대로 이제. 공장에서는 일단 그냥 재단만 해가꾸고. 정면에서 보면 물결이 일듯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굴곡이 집의 이미지를 편안하게 해준다. 돌 작업에선 단 1mm의 오차도 예민한 일이다. 맞죠? 들어가죠. 안 맞아요, 안 맞아. 좀 늘렸어. 네. 이게 아무튼 뒤로 쳐갖고 안 맞는데요. 아니, 안 맞아도. 아, 밀은 제가 다 좀 떠서 넣는 과정에서 밀렸으니까. 퍼즐 조각처럼 앞,
뒤 옆면까지 꼭 들어맞아야 하지만 돌을 놓는 과정에서 균형이 깨져버렸다. 돌을 뒤로 밀어넣어 아귀를 다시 맞춰야 한다. 이제 맞아요, 이제? 네, 잘 맞아요. 이 돌은 1mm만 커도 안 들어가야지. 이 보통 섬세인데. 더 뒤로도 더 한참 가야 돼. 그 뒤가 좁지. 이런 상관없어. 이게 이만큼 물리, 이만큼만 물리게야. 너무 많이 물리게 하지 마. 경력 35년의 석공에겐 작은 흠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저분이 아버님. 네? 저분이요. 아,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집안 일이니까 가업이니까 하게 된 거죠. 보령에서 오석을 가공하고 시공하는 일만 2대째. 젊은 세대의 유입이 드문 일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크죠 고맙다. 어떻게 보면 효자지. 지가 안 온다면은 소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 사업을 물려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해서 불러들인 게 일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본인한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 처음에 어떠셨어요? 아는 저와 같이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돌을 몰라가지고 좀 답답했지.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 한 4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제 일을 전부 하는 거지. 지금 어떠세요? 든든하시겠어요? 아, 든든하죠. 돌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제자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 역시 오석을 다루는 마지막 세대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다른 직장보다 몸은 힘들지언정 뭘 해놓고 나서 자부심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후회는 없어요. 나무를 심어 열매를 얻는 마음이 이와 같을까. 천년을 지나온 오석이 또 다음 천년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100kg의 오석을 옮겨 정원이 만들어질 자리에 놓는다. 오석 테이블과 오석 의자까지 다음 세대로 굳건히 이어지길 바라는 석공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완성됐다. 성을 쌓는다고는 그런 기분이 성을 다 쌓으면은 성취감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 구석구석 석공들의 땀과 열정으로 탄생한 오석 자재들. 앞으로 이곳을 튼튼히 지탱해 줄 것이다.